팩트입니다. 예, 팩트를 제가 그대로 전달을 해드리는 건데, 시선이 박진영 씨에게 가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, 이게 사람의 본능 중에 하나가 뭔가 굉장히 특이한 걸 보거나, 뭔가 경이로운 걸 보면, 그쪽으로 시선이 가는 거는 당연한 본능인 것 같고요. 그리고, 오늘만 해도, 뭐, 지금 눈에 제일 띄잖아요, 일단. 복장 자체도, 예. 저도 그래서 무슨, 알메니아 무슨 민속춤추다 오는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, 예. 진영 씨가, 일단 심사를 할 때도 가장 열띠게 하고요. 또, 이렇게 보통 방송이라는 걸 입고서 6년간 한결같이 이 모습을 심사평을 그렇게 해주고 있기 때문에 힙합스타의 어떻게 보자면 좀 트레이드마크이지 않나. 그리고 놀라운 점 중에 하나가 6년간 계속 똑같이 발성과 이 자세에 대한 얘기와 뭐 이걸 한 번도 흐트러뜨리지 않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정말 굉장히 많은 악플이 달렸던 것 같은데 이제는 점점 아 저 사람은 한결같이 못됐구나 그 부분에 점점 사람들이 호의로 바뀌는 모습을 봤고요. 예, 저도 동의합니다. 시선이 가고요. 또 주연이 맞는 것 같습니다. 결과도 감독은 또 옆에는 양현석 씨인 것 같고요.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저는 조연 만약에 주연 배우 뭐 차태현 씨면 저는 그냥 뭐 박보검 정도? 그런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. 이상 마치겠습니다.